우리야, 나 이거 응? 너무 마음에 들어. 언니 가져요. 사줄 거야? 얼마인데요? 이거 입생노랑이야. 세리데이 옷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짜라란! 여러분! 여기 공간 보세요. 할로! 지금 셀프 찍고 있네? 여기는 여러분 가로수길에 위치한 보헴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패션 스타일링을 코칭을 받아보고 이렇게 공간을 대여해서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패션이나 이런 거 좀 고민되시면 여기 한 번씩 방문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진짜 스타일이 와우! 뭐 신발부터 모자부터 이런 다양한 의류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 가면은 우이가 지금 또 셀카존을 여기서 찍고 있네요. 이게 또 요새 MZ 느낌으로 약간 이런 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스타일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세리데이 옷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친 룩을 골라볼까요? 아니면은 여친룩부터. 여친룩부터? 여친룩부터. 우야, 너 어? 너가 나는 어떤 남자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냐면 키 크고 다정다감하고 약간 로맨티스트의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을 미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나를 해주겠다는 거죠. Right. 오케이 오케이. 아 나는 기대돼. 나는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는 것보다 언니의 스타일을 더 생각하면서 골라볼게요. 나의 스타일을? 오케이 오케이. 이거 거의 뭐 이거 굉장히 카리스마 어머나, 있는데? 어머나 이거 우와 오, 와, 바지야. 대박. 그러니까 바지 이거 바지야. 점프스트. 대박이야. 점프스트인데? 야 너무 예쁜데? 이거 근데 우이 다리 여기서 끝나겠는데? 환영합니다. 이런 것도 진짜 이런 디테일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나 오늘 노란 공작새 같지 않아? 어, 언니 이거 언니 잘 어울릴 것 같아. 나 이거 입고 남친을 만나러 가면 언니 여러분... 소개팅 하는데 이거 입고 나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바로 그냥 안녕하세요, 세리입니다. 애프터 들어온다고요. 나 애프터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언니가? 언니 화끈한 스타일이잖아. 이거 어때요? 우야, 너 나 안 좋아하지? 아니야. 너 나 안 좋아하지? 이거 진짜 예쁘지 아니, 않아요? 아니 이거 지금 여친 룩이야 소개팅 룩이야 뭐야? 아, 지금 이거를 입고 아니 언니 아니 여러분 저는 우이 거 요거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요것도 한번 골라봤어요. 이자벨 말한 건데 이거 이게 약간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예쁘다. 어? 여신 룩. 근데 이거 입으면 좀 여성스럽고 예쁘긴 하겠다. 어. 이렇게 언밸런스 디자인이고 어깨도 그리고 언니가 또 여기 어깨 라인이랑 여기 팔 라인이도 예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부각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옷. 이거 어때요? 나쁘지 않네요? 괜찮은 나쁘지 거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일단 여기다 걸어놓을게요. 네네. 저기 거시기로. 환영합니다. 약간 블랙을 많이 선호하시네, 언니. 어? 너가 피부가 하얗잖아. 아, 너의 장점을 살려놓은 거야. 부각시킬 수 있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쁠 것 같아.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지만. 소개팅 안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진짜? 전 해봤어요. 빠바. 환영합니다. 빠바. 그래서 내가 감을 못 잡는가 보다. 야 이거 좋다. 와, 우리야 너 이거 입고 나가면 돼. 이거 언니 삐삐 이거 안 돼요. 이거를? 아까 화려한 거 싫다더니 어. 약간 이거를 좀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 아니야 여친 룩으로? 어 아니야 아 그래요? 뭘 아니야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절대 레드가 잘 받는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우리야. 아니, 언니 레드 잘 받지. 그치. 아니, 살짝 이쪽으로 눈길 흘리길래 딱 봤더니 얘기 있더라고요. 아, 이거 너가 언니 골라준 거 아니야? 내가 골라준 거죠, 언니. 너가 골라준 거 내가 방금 꺼냈잖아요. 난 괜찮은 거 같은데? 괜찮은 근데 이것도 같은데? 되게 화끈하다. 그럼, 후보를 한번 측정해보고 두 개씩 골랐죠, 저는? 네, 맞습니다. 나 블랙으로 다 골랐어. 언니, 나 그거냐고. 야, 여기서. 그거 자, 있잖아. 뭐? 그 뭐야? 이거 있잖아. 이게 뭐야? 아, 그거 있잖아. 어두운 그 넷플릭스의 그 어두운 그 영화. 드라마. 아! 그 여자애. 웬즈데이. 아, 웬즈데이. 웬즈데이 스타일이야. 그러네. 그럼 여기서, 자, 저희가 마음에 드는 옷으로 해가지고 한번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일단 빨간색이 잘 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붉은으로만 그리고 또 호피무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호피무늬가 들어간 붉은 계열의 그런 핫한 룩으로 선택을 해봤고요. 우리가 입었으면 하는 여친 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아까도 두 가지 정도의 후보가 있었는데 이 옷을 또 고른 이유는 우위의 장점을 다 살려봤어요. 우리야,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언니 가져요. 사줄 거야? 얼마인데요? 이거 입생노랑이야. 저희는 여친 룩을 이렇게 한번 해봤고 이제는 연말 룩을 연말 파티룩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yes, 이제 yeah. 화려하게 변신. 예. Yeah. 네, 여러분 제가 고른 우희의 연말 파티룩인데요. 일단은 펄을 또 파티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말 추우면 안 되잖아. 되게 우리 조커 활동할 때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 엄청 고급스러워. 네. 그리고 이 스팽글이 전 너무 좋아요. 어쩜 이렇게 저랑 딱 맞는 옷을 골라주셨는지. 어머,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세리 언니는 일단 화려한 패턴이 있는 그런 무늬들을 잘 소화하기 때문에 너무 이런 라인도 너무 예쁘고요. 언니의 몸매를 딱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소재하고 디자인이 잘 어울려. 네. 고급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희 씨. 야, 못 끌어들어서 못 보였어. 나 저때 비정상일 때야. 왜? 왜 저래? 왜 저래? 진짜. 저거 쇼챔이다, 그치? 기억이 안 나. 나 똥 빼봐. 저 스냅백 유행했을 때야, 언니. 그래. 너무 어려운데? 우이가 한 말은? 너도 생각 안 나지? 안 나지. 우리 둘 다 욕했나? 기억하면 되는가? 세리! 맛없는데?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땡. 우이. 유기농 맛. 땡. 세리, 건강한 맛. 네, 안 세자. 우이, 밍밍해. 정답. 와! 대박. 어떻게 알았어?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서. 뭐 유기농 맛이라고 하고. 패스. 맛이 어때? 밍밍해. 나도 한이에요. 밍밍해. 이렇게 했구나. 진짜 밍밍했나보다. 진짜 밍밍했네. 진짜 밍밍했네. 언니 난 이게 제일 재밌어 지금. 진짜 밍밍했네 이게. 아니 이때까지 우리 옷 이거 한 것도 재밌는데 지금 이 게임이 제일 재밌어. 언니랑 콘텐츠 한번 이런 거 찍어야 돼. 그냥 여러분 다음에는 이런 콘텐츠 말고 우리랑 그냥 게임 할게요. 수다 떨게요 우리 둘이서. 차라리 막 우리 옛날에 저거 샤방 방송 보면서 그런 거 재밌겠다 언니. 썰 푸는 게 재밌겠다. 그런 거 한번 하자 그럼. 그래 차라리 그런 거 하자. 네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마무리 멘트를 이제 할 건데요. 오늘 우이와 함께 이렇게 또 연말이니까 패션 콘텐츠를 한번 해봤는데 우이 씨 소감이 어떠신지. 저는 이렇게 백수라고 했잖아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나들이 나와가지고 또 화려한 옷들 이런 이태리 명품 브랜드 옷들도 입어보고 네. 기회를 주신 또 고엠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세리 언니한테도 너무너무 고맙고 네 이런 뭔가 기분 전환하는 기분 너무 좋았고요. 진짜 연말 파티 한번 해야겠다 약간 이런 뭔가 에너지가 또 솟아올라온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니 덕분에 네 너무 흔쾌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이거 보시면서 우리 뭐 달링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이거 보시는 유튜브 친구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이제 연말이니까 여러분 가족분들 뭐 연인분들과 따뜻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